어떤 정치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지금 우유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낮춰서 아이들이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목축업자들이 이익을 덜 얻으면 되는 거다. 내가 당선되면 우유값을 대폭 내리겠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우유를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약을 이행했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대중의 인기를 얻을 속셈으로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려버렸어요.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최고가를 정해주었죠. 최고가를 어기고 가격을 높이는 업자는 무조건 처벌했습니다. 국민들은 아주 싼 가격에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했죠. 정말 국민을 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현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로베스피에르가 정해준 우유 최고가로는 젖소의 사료값도 안 나왔거든요. 목축업자가 아무리 우유를 많이 팔아도 이유는커녕 손해만 보게 된 거죠. 목축업자들은 우유를 팔아서 손해를 보게 되자 젖소를 도살해서 고기로 팔았습니다. 젖소가 도살되자 우유 생산량은 당연히 훨씬 더 줄게 되었고 우유값은 더욱더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의 사료값을 반으로 내리면 되지 않냐며 사료 가격을 반으로 내려 최고가로 정했고 그 이상 가격을 높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료 최고가를 어기고 가격을 올렸던 사료 업자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자 사료 업자들은 그 무서운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며 사료 생산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료값은 다시 선업에 폭등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우유값은 10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10살까지 먹을 수 있었던 우유가 갓난아이도 먹일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는 곧바로 시민 폭동으로 이어졌고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파리의 길거리에서 주부들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저기 더러운 최고가가 끌려가고 있다. 사실 로베스피에르는 도덕적이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불행을 자초한 것이었죠.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모든 사기꾼들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르시시스트가 초반에 상대를 러브바밍하며 굉장히 잘해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하여 그리고 권력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해 보이는 정책을 쓴다고 해서 다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인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선한 이미지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모으고 신중하게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히틀러가 언젠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는 생각하려 들지 않고 남들이 생각해주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집권자들에게 참 행운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지식을 갖추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경제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하죠.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권력의 속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무지한 만큼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즘과 권력자에 대한 지식에 빠삭해져야겠죠.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는 제 채널 전반에 걸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오늘은 권력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 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패턴을 알면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권력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권력을 얻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권세 있는 자, 즉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로서 선악을 판단하여 선한 행위에는 칭찬을 하고 악한 행위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며 징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학대받아 왔다고 쳐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학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럴 때 당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스트를 제대로 징계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죠. 나르시시스트보다 권력이 있는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황을 정의롭게 판단하여 학대를 당한 당신을 보호해야겠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적절히 징계해야만 질서는 제대로 잡히게 될 겁니다. 권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면 그 권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권력자가 불공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밝히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그 나르시시스트와 이익관계가 얽혀있다면, 그리하여 당신을 괴롭힌 그 나르시시스트를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두둔한다면 어떨까요?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인 당신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해서 문제아 취급을 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함은 밥 말아 먹은 지 오래고 오로지 자신의 돈, 권력, 쾌락만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자들 때문에 당신은 아마 더 이상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당신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당신을 괴롭힌 그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이런 식으로 점점 세상을 물들이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르시시스트 권력자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편애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늘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늘 사랑받고 특별 대우받는 골든차일드 자녀가 있고 늘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는 스케이프고트 자녀가 있어요. 골든차일드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별 징계를 받지 않고 늘 특별 대우 받으며 스케이프고트는 아무리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상을 많이 타와도 칭찬 한마디 못 받고 항상 못난이 취급 받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 경우 아이들은 세상을 불공정한 곳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어린아이에게 부모란 온 세상을 의미하니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골든차일드나 스케이프고트나 제대로 된 공정한 기준을 배우며 자라지 못했다는 면에서 둘 다 학대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니 골든차일드나 스케이프고트나 둘 다 세상살이가 힘들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기 위해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당한 방법을 써야만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양심 없이 넘나들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권력에 대해 아주 많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겠죠. 권력자는 무조건 나쁜 놈, 탐욕과 범죄의 온상이라고 여기며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거나 또는 나중에 자라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불공정한 판단으로 타인을 괴롭히며 부모의 전처를 그대로 밟게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적처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부모가 있어야 정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듯이 공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야 사회 구성원들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실력을 통해 공정한 방식으로 권력을 얻고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잡아가는 바른 권력자들로 계속해서 양성될 수 있을 거고요.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이 시장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쉽고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기 쉽습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누가 그렇게 믿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를 한번 넓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뭘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과 직관에만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무슨 수로 스스로 깨닫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정치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잡한 원리에 무지한 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 그저 듣기 좋고 겉보기에 선해 보이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 정치를 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쓴소리는 전부 무시당하고 그저 대중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 권력을 얻는 데에 유리한 정책들만 선한 말로 포장하여 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책임을 질까요? 아니죠. 이제 나르시시스트 권력자는 국민의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온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낼 희생양을 만들어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은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마치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희생시키면서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갈구하고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잘 당하는 에코이스트들은 어떤가요? 평범하고 소소한 것으로 만족하는 이름 없는 삶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들이 다 권력을 잡고 세상을 망가뜨리도록 놔두기만 하실 건가요?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선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권력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고 권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가져야 사회에는 바른 질서가 잡힙니다. 에코이스트가 평범함을 갈구하면 할수록 영향력 끼치기를 포기하면 할수록 나르시시스트 리더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삶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잘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 때 이 사회를 위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부디 공정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